오늘은 로터스 에바이아라는 자동차를 리뷰해볼 겁니다. 2020년식의 로터스 에비자가 아니라 에바이아. 로터스라고 하면은 경량화에 목숨을 건 회사예요. 엔진을 키우기보다는 무게를 줄이는 것만. 이 차는 예외적으로 무거워요. 중량이 1.6톤, 출력이 2000마력. 얘는 로터스의 플래그십 EV 하이퍼카고요. 전 세계에 130대만 한정 생산이 되고 가격은 36억 원. 차를 보시면은 뭔가 페라리 같은 느낌? 코닉세그? 하이퍼카들은 죄다 납작하고 헤드라이트도 길쭉하고 후드를 보시면은 가운데로 이렇게 몰려있는 디자인. 이 사이로 틈이 있군요. 이렇게 헤드라이트는 이거 어떻게 만든 거지? 뭔가 좀 나뭇가지 같은 디자인이네요. 그리고 직선을 많이 사용한 깔끔한 휠 디자인. 이쪽에 전기 충전기. 참고로 충전기는 반대쪽에도 있어요. 그리고 옆모습 진짜 부드러우면서도 날카로운 이 느낌. 에어덕트 사이즈가 진짜 어마어마해요. 여기가 그냥 다 뚫려있고 특히나 여기 뒤쪽 핸다 여기랑 뒤쪽 테일램프랑 이어져 있습니다. 이 뒷모습을 본 당신은 이제부터 에바이아를 잊지 못할 겁니다. 뭔가 좀 팬더 같은 느낌이네요.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두 이렇게 이거 버터플라이 도어죠? 이렇게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거. 그리고 이쪽에 가변 스포일러 달려있고요. 이것이 바로 로터스 에바이아 내부. 여기에 포지드 무늬가 새겨져 있어요. 뭔가 살짝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트는 가운데가 이렇게 뻥 뚫려있고 핸들은 뭔가 F핸들처럼 길쭉하게 빠져있고 룸미러가 디스플레이네요. 화면이 굉장히 깔끔하게 납니다. 참고로 얘는 사이드미러가 없어요. 자, 주행 중에 옆 차선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 여기 문짝 옆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도 디스플레이가 달려있죠. 지연을 보시면 제로백 2.7초, 최고 속도는 355km까지 나오는군요. 자, 성능을 보기 위해서 바로 실전으로 들어갑니다. 멤버라고 보시면 리마 부가티 베이론 코닉세그 1. 자, 준비하시고 출발 스트 출발. 참고로 저는 지금 전혀 개조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리막을 이길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지금 2등. 1등은 누구야? 옆에 보시면 아 1등 없죠? 제가 1등입니다. 순식간에 350km 돌파. 여기까지. 1등이 로터스 에비자, 그리고 2등이 리마 컨셉 2. 지금까지 전기차 중에서는 리마가 가장 빠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에바이아가 이겼어요. 다음에는 도시에서 레이스를 해볼게요. 핸들링을 봅시다. 나오시고요. 나오시고 왼쪽. 아니 근데 생각보다 핸들링 괜찮은데? 브레이크 밟고 오른쪽으로 나이스 샷. 선회각이 상당히 훌륭하고요. 대신에 단점이 끝에 살짝 미끄러지는 거. 이게 출력이 너무 세서 그래요. 이렇게 잘 빠져나오고 어우 타이어 다 갈리겠네. 이거 6등. 여기서 브레이크 밟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핸들링 좋아요. 어떻게 2000마력짜리 전기차가 이런 핸들링이 나오는지 진짜 신기할 정도입니다. 이 거대한 출력을 이용해서 제가 4륜 드리프트 해볼게요. 4륜 드리프트.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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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갓. 진짜 재밌어요. 그냥 쭉 미끄러져 버리네 이게 완전. 다음에는 차량의 개조 항목이 어떤 것들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진 쪽은 건드릴 수가 없고 외관 튜닝, 타이어, 구동 방식, 플랫폼 4개만 튜닝이 가능합니다. 먼저 앞범퍼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고 그리고 리어 윙을 더 큰 거로 달 수가 있고 제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튜닝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분 거 속도가 458까지 올라가네요. 그렇다면 받아야죠. 이번엔 장거리 직선 코스를 가볼게요. 멤버라 보시면은 파가니 와이라, 핫휠, 부가티 시론, 젬보, 베놈 GT, 코닉세그 제스코까지. 코닉세그 제스코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죠. 제가 이길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출발하자마자 바로 뒤로 돌아야 돼요. 바로 뒤로 돌아. 그리고 스타트 갑니다. 스타트. 오,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코스를 알고 계셨군요. 순식간에 300km 돌파. 핸들링 이쪽으로. 오, 잘 나왔어. 뒤쪽에 제스코라던가 부가티 같은 경우는 아직 저를 못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벌써 400km 돌파. 430 440km. 그리고 앞에 있는 벤츠를 제가 따라잡는 순간입니다. 450km. 제가 더 빠르죠? 이쪽으로! 오마이갓! 기름 먹는 차를 전기차가 최고 속도로 이기고 있어요. 물론 이게 자동차 튜닝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제가 가장 빠르다는 것. 미션 클리어. 여기까지. 1등은 로터스 에비자, 2등은 벤츠 CLK, 3등은 코닉세그 제스코. 이번에는 랠리 레이스 갑니다. 트로피코 컨트리. 오, 저희 팀이 전부 다 에바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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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람보르기니 시안까지. 멤버가 좋아요. 갑시다. 역시 스타트는 에바이아가 상당히 좋은 모습 을 볼 수가 있고요. 점프하시고 오마이갓 오마이갓 제일 먼저 나간다. 여기까지. 착지 잘해야 돼요. 착지 지금 실패해서 한 바퀴 돌죠. 아이 좀 가임마. 부가티 이거 무거워가지고 밀리지도 않네. 이거 브레이크 밟고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 오른쪽 가야 되는데 많이 미끄러지죠. 랠리는 출력을 믿고 쌓을 게 아니라 진짜 이 핸들링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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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어떻게 기적적으로 체크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저희 팀원이 지금 람보르기니 시안이랑 에바이아인데 전부 다 하위권에 있어요. 랠리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1등은 젬보. 아 젬보는 인정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찍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꼭 한번 타봐야 돼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